이 차량은 2008년 포토 CRDI 슈퍼캡 차량입니다. 통상적으로 수출이 매집하는 차량은 아니고요. 키로수가 많거나 개인 거래가 되지 않을 경우에 그때 이제 수출에 무인을 하면 그때 이제 키로수가 많거나 금액이 맞으면 매집을 하는 거죠. 자, 슈퍼캡 제 적재 공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한번 큰 그림을 볼게요. 용달 화물이라고 적혀 있고요. 최대 적재량 1톤 1000kg죠. 포토 투구 용달 화물이고 적재함 날개 깨끗하고요. 크롬으로 되어 있는 장식품이 하단에 배치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뭐 위에는 루프 캐리어 같은 거 용달 체육 전용 루프 캐리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이 CRDI 126마력 지금서부터 2008년 포토2 CRDI 차량 슈퍼캡 한번 볼게요. 범퍼 광이 없어요. 일단 광이 없지만 본연의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딱 봤을 때 안 예뻐 보이진 않죠. 이런 데가 이제 오리지널입니다. 이런 데가 오리지널이고 이 바깥 부분이 광택이 안 나는 부분이에요. 자, 이거 보세요. 신기한 현상입니다. 자,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지금 이 안쪽이 오히려 이런 색이죠. 바깥이 광이 없고, 자, 이건 안쪽에다 도색을 새로 한 거예요. 겉에다가. 자, 뜯어보면 원래 광택이 나오죠. 자,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제 흔히들 1급 공사에서 이제 수리를 안 하고 야매, 우리가 속칭 야매, 그러니까 좀 덜 유명한 곳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은 원래 이 안에 다 갈아내야 됩니다. 다 갈아내야 되는데 모양을 자꾸 갈아내야 되는데 그런 작업을 하지 않고 이렇게 기존의 도색 위에 그대로 뿌려버리는 이런 아주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죠.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에 여기 매끌매끌하거든요. 이 부분이 그러면서 이 부분 매끌매끌한 이 부분부터 도장이 싹 벗겨지는 거예요. 이건 전체적으로 다 벗겨질 겁니다. 도장이 뭐 이런 데 다 보이시죠? 아, 도장이 벗겨지고요. 이런데 도장이 벗겨지고 도장이 벗겨질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은 최악의 도장 상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쯤에서 한 뭐 바데 발라가지고 작업을 마무리를 전했겠죠. 이 밑에 이런데 보면은 모양을 잡아서 만들어 놓은 건데 그대로 도색을 하다 보니까 기존의 도색 도장면이 그대로 이렇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온다 그런 걸 볼 수가 있네요. A급 범퍼 도색을 하면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비슷한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요. 좀 더 오랜 시간 장기간 컨디션을 신차처럼 유지할 수가 있고요. 전면부 본네트 미세하게 부식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미세하게 부식 있는 뭐 각종 벌레류들이 죽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전면부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있지만 아직까지는 괜찮고요. 와이퍼 안쪽에 이렇게 부식이 또 나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짧은 시간에 보는 것 같지만 이상한 거 다 봅니다 그 시간에. 자, 보고요. 전면부 본네트 살짝 부식이 있다. 그리고 위에 상판도 부식이 살짝 있다. 전면부 유리 어디 큰 깨짐은 없지만 스톤칩에 의해 가지고 갈라짐은 볼 수가 있어요. 위에 살짝 갈라졌죠. 딱 보면 갈라짐이 보이죠. 이런 유리는 100% 나중에 터집니다. 사방군대로 다 이 가느다란 선을 따라서 쭉쭉쭉쭉 타고 올라갈 거예요. 막 지네끼리 막 부딪혔다가 또 합쳐서 또 다른 데로 막 이동하고 막 이렇게 깨지고 해서 결국에는 유리가 굉장히 많이 파손될 거다. 아주 위험한 상황을 잠재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무시무시한 유리입니다. 결국엔 갈아내야 돼요. 예, 들어가세요, 진장님. 예. 면장? 예, 감사합니다. 예. 자, 그리고 측면, 말끔하죠? 어떻게 보면 화물차에는 이런 크롬 장치를 대개 붙이지 않습니다. 되게 붙이지 않는데 이 크롬을 붙였다는 것은 사실 뭔가를 의심을 해봐야 돼요. 눈치채셨나요? 저는 얼핏 보면서 눈치를 챘습니다. 자, 보면은 이런 데가 이렇게 보여요. 얼핏 지나가다 보면 보입니다. 실리콘으로 덕지덕지 막 붙여놨죠. 자, 이런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것이다 가정하고 접근을 해볼게요. 자, 아니나 다를까 부식으로 인해 가지고 타이어 흐름축을 이렇게 보수해 놓은 걸 볼 수가 있죠. 이 뭐지 이게? 잠깐만요. 아, 놀랍습니다. 이거 저거 같아요. LPG, 도시가스관 같은 거 있잖아요. LPG관이나 뭐 호수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아, 이게 지금 벗겨지고 있어요. 와, 여기를 수리를 해놓으셨네요, 이렇게. 여기를. 아, 뭐야, 이게. 이게 보면 힘이 없어요, 지금. 아무런 힘이 없어. 그냥 고무야, 고무예요. 고무를 여기다 모양을 잡아놓고 여기다 실리콘을 바른 후에 이제 차종께서 선수 도색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 놀라워요.
굉장히 놀랐고요. 와, 아주 경악스럽네요. 아니, 뭐야 이게. 자, 이쪽도 원래 부직이 상당히 진행돼 있었겠죠. 이쪽 판이 아마 거의 너덜거리거나 함몰돼서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이 다대한 부유부식을 보면은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굉장히 심하다는 걸, 그런 것들을 은폐은폐하기 위해서 자주복해서 실리콘을 발라놓고 크롬 가니쉬를 붙여놓은 거예요. 자, 뭐 이 단적인 예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 부식이에요, 그렇죠? 이런 부식을 통해 가지고. 여기 다 보이죠? 이런 부식을 통해 가지고, 아, 이 차량은 그 전에 부식이 많이 있었던 차량이구나, 그런 거를 단편적으로 알 수가 있죠. 뭐 하단도 다 부식 나가지고 실리콘으로 새로 막으면 걸 볼 수가 있어요.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좋지 않아요. 좋지 않습니다. 자, 일단 타이어 프레임 쪽에 나 이거 뭐야. 이런 걸 이용해, 이런 무슨 이런, 이거 굉장한데요. 놀랐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말을 이어가지 못하겠네요. 자, 현대 이거 저 원래 오리지널 포토 휠은 아니고요. 사제 휠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장착해 놓은 걸 볼 수가 있고요. 뒷날개 고리를 한번 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그쵸? 슈퍼캡의 고리가 일곱 개니까 아, 이 차량은 초장축이나 그런 걸 알 수가 있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일곱, 여덟, 정신병자. 이거 고리 아니고, 이거 갖다가 고리라고 부르는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절대 우기지 마세요. 자, 고리가 일곱 개. 슈퍼캡은 고리가 일곱 개구나, 그런 걸 알 수 있고요. 하부부식 전혀 없는 완전히 초 A급 울트라 새 상태입니다. 아, 굉장히 좋아요. 부식이 전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부식이 전혀 없네요. 이 차가 단지 아쉬운 건 저 캐빈, 캐빈 쪽에 부식이 좀 많이 있는 걸 좀 아쉬워야 될 상황입니다. 뒤에 공구함도 다시 이렇게 깨끗하기 힘들거든요. 근데 공구함 안에 부식이 있긴 하지만 공구함 전체적인 상태도 굉장히 좋아요. 공구함 간 건가 이거? 정확히 뭐 간 건지 안 간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상태가 좋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뒷날개 깔끔하죠. 아까 전에 봤었고 전체적으로 상태가 굉장히 좋았어요. 아마 이 날개는 제가 봤을 때 AS를 맞지 않았을까. 제가 말하는 AS는 이게 결함이 있었습니다. 이 포토2 날개가 아주 부식이 많이 발생되는 결함을 갖고 있었어요. 이 현대에서 이거 리콜을 해준 거거든요. 안 되겠다, 이 부식나는 적재함 내가 다 새 걸로 갈아주마 해가지고 무상으로다가 AS를 해준 경우에요. 아마 이 적재함은 그런 적재함일 겁니다. 적재함 오리지널 제가 보는 거 말씀드렸죠? 이렇게 적재함 끝에 실리콘이 있어야 돼요. 이런 식으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적재함에 실리콘이 있어야 됩니다. 일반 사제 적재함은 이런 요 미세한 실리콘이죠. 이게 아예 없어요. 아예 없고 그냥 여기 그냥 쇠로만 이렇게 쇠끼리 붙어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적재함에 실리콘을 미세하게 볼 수가 있죠. 마치 우리가 본네트에서 막 보고 문짝에서 보는 그 실리콘처럼. 전체로 굉장히 좋죠, 상태가. 여기도 실리콘이 이렇게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실리콘이 없으면 아, 그거는 일반 사제 적재함이구나. 사제 적재함은 일반 이 순정 적재함에 비해서 강도도 약하고요, 훨씬 더 부식이 잘 납니다. 순정 적재함이 계량형이 굉장히 좋아요. 자, 하부 부식 볼게요. 전혀 없죠. 이 차량의 단점이라면 유일하게 앞에 캐빈에 부식이 좀 많이 발생했다, 그런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아래 보면은 닦아놓은 게 있습니다. 8류라고 적혔죠. 8류 8류 438 969 86438969. 이 86의 이 8 숫자 8이 2008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차량은 2008년 포토2 CRDI 차량이구나, 그런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뭐 미세하게 스크래치가 좀 있어요. 여기 어떤 작업을 좀 해놓은 걸 볼 수도 있고요. 괜찮아요. 운전석과 상태는 비슷하네요. 여기도 뭐 외관이 좀 있긴 한데 아, 이 정도까지는 괜찮다고 쳐도 이쪽 역시 부식으로 해놔가지고 이쪽은 아, 그 흉측한 그 호수 모양은 찾아볼 수가 없고, 여기 뭐지, 여기는 뭐 실리콘 같은 걸 이용해가지고 여기 이렇게 타이어 프레임을 만들어 놓은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꺾이는 게 아니고 이 정도 와야죠. 이렇게 해서 이 정도까지 와야 되는 거를 여기를 잘라내셨어요. 여기 잘라냈어요. 여기 잘라내가지고 그 위에 이렇게 뭐 실리콘 플러스 도색을 이용해가지고 이렇게 마감을 내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 안쪽에 실리콘 같은 거 보이죠? 말랑말랑한 거. 아, 이분 손재주가 굉장히 놀랍습니다. 이런 분들이 진정한 장인 아닌가요? 차를 하나 만들어내는 정말 놀라운 기적을 펼치는 장인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이거 우리가 일반적인 사람들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절대 하지 못해요. 저는 여기
고무 호수를 여기다 대가지고 여기를 할 수 있겠나요? 못합니다. 여기 피스까지 박혀 있어요. 이분은 굉장히 놀라운 분이에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놀라운 초능력을 가진 분입니다. 아, 굉장히 초능력. 여기 무슨 아, 각종 볼트류 막 굉장히 많이 들어 있고요. 볼트류도 굉장히 많고 다 쇠. 쇠 종류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다 쇠예요, 그냥. 다 쇠가 있고요. 아, 저는 가끔씩 유튜브 하다 보면 그런 그 제목으로 낚는 거 있잖아요. 아, 저도 낚아보고 싶어요. 응? 막 차 그런 것도 있잖아요. 막 낚을 수 있는 거 제목. 근데 낚고 싶은데 에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자, 여기는 돋보기가 있네요. 돋보기가 있음을 알 수가 있고요. 이걸로 나중에 이렇게 확대해 보도록 할게요. 전화가 지금 오고 있는데 급한 전화긴 한데 일단 좀 패스할게요. 거의 다 마무리가 됐으니까 실내 탑승해가지고 이것저것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이거 용도는 알고 계시죠? 이거 용도는 여름에 경치가 좋았을 때 혹은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을 때 연인끼리 손을 잡고 이 가부좌로 앉아가지고 시속 200km로 달렸을 때 그 쾌감을 맛보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기가 이렇게 방석 같은 게 달려있죠? 이에서 연인끼리 손을 잡고 시속 200km로 비바람을 맞으면서 달려가는 뽕이에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 나 이것 때문에 너무 터졌어. 아유, 죄송합니다, 진짜. 아, 이게 진지해야 되는데, 여기. 죄송합니다. 자, 연식 한번 볼게요. 2008년이고요. 86430969. 86430969. 우리가 아까 전에 저 뒤에서 봤던 그 차대죠? 86282 2008년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차량은 2008년 포토 차량이라면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게 뭐지? 귀 파는 게 있고요. 귀 후비게 있고. 뭐 각종 스패너 각종 공구들이 이거 왜 이렇게 많지? 줄자가 있고요. 도라이바랑 뭐 또 역시 스패너 자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어우, 야, 이거 뭐지? 차 안에는 각종 이것저것 물건들이 굉장히 많이 상계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시동 빠르게 걸어볼게요. 지금 캐리어를 한 5자로 올려야 되는데 전화를 안 받으면 차가 행방불명 될 수도 있습니다. 야, 이거 뭐지? 왜 뭐지? 뭐야 이게? 와우. 뭐 볼펜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고요. 여기에는 뭐 8기가 메모리도 있고 이거 시계는 뭐 파트너라고 있죠? 약간 좀 구시대의 유물 같은 시계가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뭐 열쇠가 하나 있는 거 볼 수가 있고 뭐 특별한 건 없네요. 괜히 놀랐을 뿐이지 다 볼펜이에요 사실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뭐 여기 뭐 줄자 같은 거 하나 있고요. 그거 외엔 특별한 건 없네요. 자, 주행거리 한번 볼까요? 주행거리 굉장히 많죠? 576,503km 570,000km로 돌파한 차량이고요. 제가 예전에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이 포토2 CRDI 차량은 수출일 가격이 잘 맞지가 않습니다. 적어도 한 30만에서 50만 정도는 띄워줘야지 아, 수출 가격이 맞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30만 밑에 키로수들은 웬만하면 그냥 중고상사에 팔거나 개인 거래하는 걸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근데 이제 30만 키로가 넘었다, 그때는 이제 저에게 문을 두드려야죠. 혹은 한 28만 키로 막 29만 키로 냈는데 중고상사에서 좋은 가격을 주지 않는다 그랬을 때 역시 저에게 또 연락을 주시고요. 뭐 여기는 그냥 와, 이 안에 또 돈이 있는 줄 알았네. 깜짝 놀랐어. 이분은 이렇게 무슨 볼펜이 많이 있죠. 와, 온통 사방에 다 볼펜이 있음을 알 수 있고요. 뭐지 얘는? 무슨 외계에서 온 물건 같은데? 아, 후레쉬구나, 후레쉬. 아, 죄송합니다. 후레쉬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 테이프는 일단 내가 가져야겠다. 자, 아까 보셨죠? 주행거리는 57만 6천이고요. 크락션 한번 올려볼까요? 시간이 없는 관계로 좀 진행할게요. 소리 굉장히 좋죠? 포토2, 와, 2008각자 크락션 소리는 굉장히 우렁차네요. 자, 워셔이 나오죠? 어휴, 깜짝 놀라. 자, 워셔이 굉장히 잘 나오고요. 좋습니다. 자, 이제 멈춰! 멈췄고요. 시디는 없네요. 데크를 이용한 오디오 시스템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이쪽엔 오토 에어컨. 프로토는 아니고요. 그냥 에어컨이죠. 에어컨이 세팅되어 있는 걸 쓰고 있고, 여기는 시거잭을 장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있네요. 이렇게 시거잭 온오프도 할 수 있고요. 특별한 기능은 없네요. 전 차주분께서 이제
명함, 운영하시던 사업장의 명함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뭐 예뺑뺑이는 웃고 있네요. 우리 웃으며 살자고요. 웃으면서 삽시다. 여기 알 수 없는 신비의 스위치가 하나 있긴 있는데, 괜히 이거 자폭장치 뭐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섣불리 이렇게 뭐 적히지 않은 건 눌러보지 않습니다. 자, 기어봉 1, 2, 3, 4, 5단 있고요. 9형이죠? 5단 미션은 9형이고, 요즘에 나오는 신형 미션은 6단입니다. 뭐 삽도 있고, 모자 있고, 장갑 있고, 솜 있고, 이 안에도 볼펜이 있어요. 저 안에도 볼펜이 있고, 볼펜이 정말 한가득 많이 있는 그런 차량이네요. 뭐 델밴드도 있는데 너무 노후돼가지고 이런 거 사용이 불가능하죠, 사실상. 자, 이쯤에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포토2 CRDI 차량은 키로수가 어느 정도 많이 있어야지만 수출 금액이 맞는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선글라스가 있는데 1860년대 양아치들이 썼던 그런 안경 같은 느낌이 들어요. 아, 오늘 왜 대도 않는 개그를 자꾸 하지? 좀 촌스럽죠? 동네에 저 96세 김봉구 할아버지께서 딱 쓰시면 좋을 그런 선글라스네요. 마무리할게요. 아유, 예. 아, 이 포토의 불행이 시작했네요. 여기서부터 터졌어요, 여기서부터. 아, 저 고봉수. 아, 마무리할게요. 자, 이 차량은 2008년 포토2 슈퍼캡 초장축 차량이고요. 엔진은 CRDI입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수출이 나가진 않지만 저런 식으로 키로수가 무자비하게 50만, 60만, 40만이 넘으면 그때 저에게 문을 두드려주세요. 그러면 제가 매집을 하고 싶습니다. 저는 중고차 수출 박정기입니다.